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근심과 불안감, 어려움이 크실 줄 압니다. 지난 2월 20일 김포시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7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두렵기도 했지만 시민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채 나름 잘 견뎌왔습니다.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비롯된 전국적인 재확산의 강풍에 우리 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도심 집회 이전 40여 명에 불과했던 우리 시의 확진 환자 수가 이달 들어 70여 명이 더 발생하는 등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28일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력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진 환자의 증가 추세를 더 누그러뜨리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정부와 방역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김포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주말 가족 모두 외출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또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십시오. 이번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 연장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집합 금지도 지속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서는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또한 집합이 금지되며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 활동과 이동,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던 일상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저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꼭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